떨어질 때 잡아서 올라가고 여기서 매도하고 일단 매도 됐으니까 요거는 좀 챙기고 가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 DBI텍이고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는 플러스 1.38% 양봉 마감되었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있죠. 오늘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DBI텍이 지금 이 구간, 제가 요 박스로 표시해 놓은 구간, 지금 이 구간 안에 있거든요. 결국 여기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요게 핵심이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올라오는 강한 양봉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방턴에 대해서는 또 지지의 힘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 DBI텍의 특징이라고 봐야겠죠. 오늘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좀 강하게 뭐 삼전 이런 거 초대형주 말고 DBI텍이랑 덩치가 좀 비슷한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보신다고 하면은 걔네들의 특징이 이제 이 박스 상단 정도에다가 가격을 맞춰놓은 다음에 오늘 확실히 이제 위쪽으로 탁 슈팅이 나오는 그런 애들이 많았거든요. 이 슈팅이라는 게 뭐 10% 20%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5% 6% 뭐 7% 8% 이 정도 되는 종목들이 요즘에 반도체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DBI텍 이야기 드릴 때도 늘 가격 구간을 좀 넘어오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추세를 돌려놓는 거는 성공을 했단 말이죠. 이미 해놓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한방, 제가 양봉, 양매수 한방 해가지고 양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제도 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지만 금투가 좀 많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이게 양봉 사이즈가 좀 크게 나오지 못했고 어제 연기금이 매도했죠. 근데 오늘 연기금이 매수하니까 투신 애들이 매도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좀 엇갈리는 시장이 나왔습니다. 수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도 좀 강하지 않고 이게 굉장히 좀 어중간하긴 해요. 이 지금 뭐 내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많이 잡히면서 개인 외국인 기관이 서로 다 빨간불이 들어오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주가가 올랐으니까 오늘 이 아래 꼬리는 당연히 이제 개인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두 주체 중에서 오전턴에 샀다가 오후턴에 매도를 했다는 거겠죠. 이게 결국 뭐 개인이 주가를 올려주는 건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 매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이 오전턴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요 구간은 아마 이 외국인들이 좀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요 고점 찍고 지금 9시 30분 좀 전이죠. 9시 한 20몇 분 이때부터 프로그램은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그냥 가격 구간을 잡아주는 매수 매도를 굉장히 좀 의미 없게 반복하다가 막판에 조금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관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봐야겠죠. 연기금은 아마 뭐 오늘 장중에 좀 분할로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게 만약에 연기금이 오후턴에 좀 매수를 들어와줬다라고 하면은 종가가 좀 올라가겠죠? 올라갔겠죠? 근데 이 막판에 딱히 뭐 강세가 나오진 않았으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유지가 되고 연기금 매수가 들어와줬다고 하면은 분명히 오후턴에 올라왔겠습니다만, 연기금도 오늘 그냥 좀 나눠가지고 장중에 넓은 분할로 좀 산 것 같습니다. 나빠 보이는 부분은 없어요. 아직까지 나빠 보이는 부분은 없고, 이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약간 박수를 칠 때 이게 이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딱 한 턴 차이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일 만약에 반도체 한 턴, 반도체가 오늘 시장처럼 한 턴 시세가 더 나온다 라고 하면은 2차전지가 오늘처럼 또 민기적거리는 혹은 밑으로 밀었다가 뭐 반등 나왔다가 다시 밀었다가 이런 액션이 나와주면은 대형주 쪽 포지션에서는 지금 반도체 쪽이 제가 볼 때 조금은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유리해 보이고, 아무래도 반도체는 밑에서 올라오는 포지션이고 2차전지 종목들은 위에서 내려올까 말까 버틸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DBI텍이 오늘 똑같이 반도체 쪽에서 같은 좀 우량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인데 아 왜 DBI텍만 오늘 1% 1.3% 오르고 다른 애들은 막 5% 6% 잘 오르고 저 회사가 DBI텍보다 뭐 좋아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근데 그거는 일단은 제 기준에서 지금 구간 차이라고 봅니다. 이 구간을 벗어난 어느 정도 이 상단에서 오늘 시장을 맞았던 종목들이 확실히 크게 반응이 나왔으니까 DBI텍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이 박스 상단에다가 양봉을 좀 만들어가지고 붙여놓으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가격 구간 46,500원인데 최소한 46,000원 정도까지는 종가를 좀 맞춰놓으면은 그 이후에 반도체 턴이 온다? 저는 오히려 이 구간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데서는 속도가 좀 붙고 윗꼬리도 잘 안 달리겠죠? 왜냐?
이 구간은 그냥 원웨이로 한 방에 내려왔습니다. 원웨이로 한 방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생각보다 저항이 덜하다. 다만 이런 식으로 막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밑에 올라왔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면은 여기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고 전부 다. 근데 여기는 결국에는 그냥 하방에서 계속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내려왔으니까 밑에서 뭐 물탈 사람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들도 중간중간에 계속 나가고 손절하고 나가고 손절하고 나가고 이런 물량들만 반복이 됐으니까 이 구간에 대한 부담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이 자리가 라운드 피규어 구간으로 보면은 6만원이거든요? 6만원에서 46,000원. 이 구간이 되게 커 보이지만 사실 뭐 양봉 한 4개, 5개 정도만 딱 나와주면은 이게 물론 시간이 뭐 4, 5일 안에 나오진 않겠죠? 그치만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반도체가 3전도 막 2% 막 3%씩 올라가는 그런 시장에서 DB하이텍 정도의 시가총액 종목이 4% 5% 되는 양봉 4번 5번만 뽑아주면은 결국에는 봉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20% 30%도 금방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거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실망이 크실 수가 있겠죠. 반도체에 다른 애들 올라가는 거 못 올라가니까. 그치만 중요한 거는 요 상단에다가 붙여놓는 거 요걸 좀 포커스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당장 뭔가 나빠 보이는 부분도 없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반도체에게 우호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혹시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긴다? 그런 변수만 아니라고 하면은 반도체 쪽은 어쨌든 뭐 최근에도 민주당 그 선거 이슈가 있기 전에도 반도체는 이미 반등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경기가 좀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다 올라왔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오는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금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믿으시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는 기관과 외국인들을 한번 믿어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에 허브경제TV 염색하시면은 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채널 추가 늘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은 지금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이죠.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지금 어떠한 뭐 평단을 낮추려고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매수하고 이럴 대응을 할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지루하다. 이게 어쨌든 간에 위쪽으로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 구간을 또 어느 강도로 올라오는지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게 좀 지루하시다 하면은 저희랑 같이 무료 추천 종목들로 매매 한번 해보시면은 너무나 그 기다리는 시간을 이 심리적으로라도 줄여주시는, 이게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또 시장이 요즘처럼 이렇게 뭐 카카오로도 돈이 들어가고 반도체로도 돈이 들어가고 할 때는 자금 이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저희랑 또 체험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뷰를 같이 한번 공유하시면은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에도 굉장히 또 도움되지 않을까. 이게 뭐 향후 며칠 동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번 시장이 돈을 쭉 이동시키게 되면은 그런 시장이 한 달, 두 달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은 저희 채널 추가하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요청 이렇게 남겨주시는 거 저는 굉장히 좀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뭐 DB하이텍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남겨주셔도 됩니다. 유튜브에 댓글에 또 링크 달아드리니까 그 링크 누르시면은 저희 채널로 바로 와진다. 그럼 더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게 편하겠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드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아요. 예, DB하이텍의 포지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큰 염려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은 이게 뭐 그냥 무조건 존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는 빠지는 종목 기다리라고는 이야기 안 드립니다. 예,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기다림이 필요할 때 기다려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하나의 개인 투자가 갖춰야 할 능력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